인사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과학의 레알짭은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쳐준 한국식 나이가 이제 끝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를 우리나라도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나라에서 한 살씩 깎아주는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포근해진다 싶다가도 육체적 나이는 그대로 30대 중후반이고 여기저기 몸이 삐걱거리는 게 노화는 거스를 수 없다는 슬픔이 엄살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설계도인 DNA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자연 수명은 38년이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자연 상태라면 저는 이미 끝물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오늘날 우리의 평균 수명은 83세로 자연 수명의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렇듯 관리만 잘하면 설계 수명보다 오래가는 게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 운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속 운전의 장점부터 우려되는 부분들까지 긴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의 대표적인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는 mc스퀘어라는 식을 도출했는데요. 이는 에너지가 곧 질량이고 질량이 곧 에너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질량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실은 같은 것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그렇다면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도 에너지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지죠. 이것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조절이 필요한데요. 도시가스를 저장한 탱크에 불이 붙는다면 큰 폭발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쓸 때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쓰기 좋은 양만큼만 조금씩 가정에 공급되기 때문이죠.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담긴 에너지를 한꺼번에 빼내서 쓰면 위험하겠지만 에너지가 조금씩만 나오도록 조절하면 안전하게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얻은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방법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지금까지 존재한 어떤 연료보다도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는 늦은 1978년에야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건설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는 독자 모델을 개발할 정도로 기술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이 중요해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같은 사건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면서 안정적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적은 양의 연료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요즘 핫한 에너지원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방사능과 같은 위험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최근 이슈인 원자력 발전소 설계 수명에 대해 알아볼까요? 모든 물건에 사용 연한이 있듯 원자력도 일정 기간 사용할 것을 전제로 기간을 제한하는데요. 이것이 요즘 원자력 하면 많이 듣는 단어 설계 수명입니다. 대부분의 원전은 30에서 40년, 3세대 최신 원전은 60년 정도의 설계 수명을 상정하죠. 이 기간은 원자력 기술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건설할 당시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만족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경제적 독점 금지를 고려한 기간으로 경제적 상황이나 에너지 독점권과 관련한 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설계 수명이 다 되었다고 해서 안전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미국은 처음 40년 운영 허가를 내준 뒤 20년씩 연장해 최장 8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 수명은 운전을 허가한 기간 정도로 생각하면 빠를 듯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 수명이라는 단어 대신 원래 의미 그대로 반영한 운영 허가 기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컴퓨터를 살 때 이 정도면 3년은 쓰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들은 3년 후에 컴퓨터를 통째로 바꾸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부품을 바꾸면서 훨씬 오래 쓰는 경우도 많죠.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도 운영 허가 기간이 다 했다고 그대로 폐기하기보단 상태를 꼼꼼하게 평가해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와 같은 거대한 시설은 운영 과정에서 부품이나 시설을 교체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면서 현재 상황에 맞게 바꿔나가죠. 이 같은 부분이 최초 운영 허가 기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보니 운영 허가 기간이 다가온 시점에서 재평가하는 것이죠. 이 평가에서 OK를 받고 운영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바로 계속 운전입니다. 계속 운전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원전을 폐기하고 새로 건설하는 비용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죠. 또한 정기검진처럼 계속 운전 평가를 통해 원전의 효율과 안정성을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252기의 원전 중 92%인
233기가 계속 운전을 선택했고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원전의 3분의 2가 이처럼 계속 운전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에너지 자원이 나지 않고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도 좋지 않은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계속 운전이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미래에도 지금처럼 양질의 전기를 정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만의 최적의 조합으로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원자력이 우리 에너지의 중요한 한 축인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10기가 최초 운영 허가 기간에 다다르는데요. 10기 용량의 원전이 10년간 운전되지 못할 경우 그것을 LNG 발전으로 대체한다면 약 42조 5천억 원의 비용이 더 들게 될 전망입니다.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LNG 가격이 계속 상승세일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은 데다 날씨 변화가 커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SS와 같은 대형 에너지 저장 기술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ESS를 구축하는 비용과 기술적 문제도 만만치 않죠. 이 때문에 효율과 안정적인 공급이 검증된 원자력 발전을 조금 더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계속 운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만큼 현재 원전 안정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 주요 기기의 수명 평가, 주기적 안정성 평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해서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여기서 통과하더라도 미국 등 다른 나라의 20년에 비해 절반 기간만 해당하는 10년의 계속 운전만을 허용하게 됩니다.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고자 세계 평균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을 통해 사용한다는 것에 여전히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우리 원전의 최초 허가 기간을 30에서 40년으로 정했던 것도 기술과 경험이 부족했던 당시에 처음 운영 허가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아 신중히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신 원전들은 운영 허가 기간을 60년으로 하고 두 차례 정도 연장할 것을 상정하고 설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우려하는 시선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모두에게 신뢰받는 원전을 위해 더욱 투명한 원전 운영을 보장하고 주민 참여를 위한 상시 소통의 장을 만든다면 계속 운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함께 사용 후 해결료 처리를 위해서도 건식 저장 등 최신 저장 기술 도입과 부지 및 시설을 확대하고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하죠.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 속 원전이 절대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화력도 신재생에너지도 100% 정답이 될 수 없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기존 에너지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한 지금의 시점에서 한정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화석에너지의 탄소제로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지금의 시점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현재와 미래의 브릿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역할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단점이 있는 기술인 만큼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안전을 모두 지켜낼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넘어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